죄송합니다. 제가 딱 친구들 댓글 나왔. 안녕하세요. 뷰자대 스튜디오의 박재상입니다. 이번 기획은 모 대학교 새내기 유출본을 올려보았다 입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유출본이 떴다고 한번 말해볼 건데요. 과연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뭐야? 여러분,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역시나네요. 사실 저한테 유출본은 없습니다. 유출본을 달라고 한 친구들의 얼굴을 이상한 사진에 합성을 해서 보낼 겁니다. 이번 반응이 더 기대되는데요. 가시죠. 자, 보겠습니다. 반짝이야. 지금 거의 귀에서 피나는데요? 욕이란 욕 지금 거의 다 먹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 오래 설득해가지고 스튜디오로 꼬셔서 지금 이야기 한번 나눠보기로 했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가보시죠. 어서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발 벗어. 신발 벗고 여기 스튜디오 쓰는데. 스튜디오라고 했잖아 내가. 왜요? 일단 처음 들어갈 때 슬리퍼 벗고 들어야 돼. 안녕하세요. 야, 이래서 써야지. 자, 이어서 한번 해보자 우리. 너 어제 왜 새내기 유출본 보고 보내주신 거였어? 제가요? 굳이 준다니까 친구가. 굳이? 모니터라도 봐봐. 일단 성적 수치심이 드는 정도의 사실인 것 같은데. 끝나게 듣고 싶어. 야, 왜 달라고 그러지? 아니 프라이버시지 이거는. 야, 이건 지켜줘야지. 자, 진지하게 이제 진짜로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네네, 스텝만 할게요. 슬라이드 준비해주시고. 끝났다. 살살 할게. 끝났나요? 진지하게 대답해주세요. 보내달라고 했던 유출본 또는 국산 몰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영상이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 불법 촬영물이란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불법이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고 소비하는 것 또한 불법이란 거 알고 계셨어요? 네, 그것도 모르진 않습니다. 네.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걸 읽어요? 네,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형님, 꼭 부탁드립니다. 켄토키기 IKI111333@gmail.com 어제 저한테 보낸 거 맞죠? 네. 좀 민망하시죠? 네. 지금 기분 어때요? 부끄럽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왜 이런 불법 촬영물들이 계속 유통되는 걸까요? 저희한테 했던 그런 실험처럼 누군가가 그거를 친구들끼리나 편한 사이에 단톡방에 공유했을 때 야, 너 이거 범죄야, 어? 하지 마, 이렇게 딱 말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냥 침묵하고 있거나 웃어 넘기는 거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모르고 그런 건 절대 아닌데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들. 피해자 자체가 사실 존재하는 거고 상처받는 일이고 피해자도 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주변 지인들이 될 수 있는 건데 다들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제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명백한 가해자였네요. 사실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니고 자기가 그런 피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어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카카오톡에 올리면 다들 반응이 되게 막 신나하잖아요. 되게 재밌어하고 그거를 좀 농담으로 삼는 듯한 분위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시청하는 것도 그 불법 촬영하는 그 범죄지 공모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모 대학교 새내기 유출본 받아보시겠습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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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보지 않겠습니다.